안녕하세요. 장하동 박물관사입니다. 2023년 개묘년 11월 달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. 11월 달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세가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, 운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운이고,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, 변화를 줄수 있고, 변동수, 움직임수도 줄수 있는 11월 달이에요. 그래서, 23년 동안, 23년 요한 해를 보고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. 금전수로 좀 힘드셨던 분들, 아니면 또 사람 인과관계, 또 몸수로 힘드셨던 분들, 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11월 달 운에서는 변화, 변동, 움직임수를 주면서 새롭게 변하는 시기,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, 또 힘들었던 일이 마무리될 수 있는 요런 운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11월 달에는 한 가지, 두 가지 이룰 수 있고, 금전수로도 이룰 수 있고, 일적으로도 내가 크게 사람들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승산이 따라오고, 그동안 답답했던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토끼띠 여러분들이 11월 달 운에서는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25살 기묘생분들. 25살 기묘생분들이 뭐 변화, 변동, 움직임수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, 또 이렇게 문서를 잡고 가실 수 있는 운이 강해요. 그래서 내가 새롭게 취업운도 따라오고, 뭐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또 합격할 수 있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변화, 변동, 새로 시작, 출발, 움직임수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그리고 25살 우리 기묘생분들이 인연의 만남이 들어옵니다. 사람으로서 새롭게 또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,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그래서 우리 25살 토끼띠 분들이 10월,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이루고 갈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37살 정묘생 분들. 37살 정묘생분들이 올해 대운이 들어오시면서 좀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. 부모님의 근심으로, 아니면 또 집안에 또좀 힘들게 금전수로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, 또 직장에 또 혼란스럽게 움직이셨던 분들, 이런 분들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어요.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문서를 잡고 갈수 있고, 또 직장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, 내가 내 업을 하시는 분들, 그동안은 또 일적으로, 영업적으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새로운 계약이라든지 새로운 영업문이 열리는 시고, 또 사업문이 열리는 시기고, 상업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루고 갈수 있는 이런 운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37살 정묘생분들은 문서의 운이라든지 금전의 운이라든지 또 귀인의 운도 같이 들어와 있고,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꾸릴 수 있고,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, 시작할 수 있는 계기도 같이 따라옵니다. 근데 37살 우리 정묘생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,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그 말, 남의 말을 다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새롭게 사람 말 듣고, 새롭게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욕심을 부렸다간 손해가 날 수가 있고, 또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는 내가 아차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49살 을묘생분들. 49살 을묘생분들이 몸수도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많고,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인간 배신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주위에 사람을 믿고 금전 투자했다가 또 금전으로 또 묶이신 분들도 있고, 또 금전을 벌어보려고 투자 투기했다가 이렇게 답답하게 얽히고 설키신 분들이 많습니다. 우리 49살 토끼띠 분들이 올 수에 몸과 마음이 조금 힘들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요 11월 달 운에서는 새롭게 방향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, 새롭게 일적으로, 그렇다고 해서 왈칵 뭐 하던 일을 뒤엎고 내가 새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엎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, 기존에 생활하면서도 새로운 물갈이가 돼요. 사람도 물갈이가 되고, 일적으로도 그렇고,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형국으로 내가 하나하나 일구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하나를 시작하면 두 개를 얻을 수 있고, 두 개를 얻고 시작하면 세 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같이 들어와요. 그래서 우리 49살 토끼띠 분들이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직장에서도 좋은 일 있겠고, 내가 하던 일,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, 또 명예운도 따라오는 이런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49살 토끼띠 분들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61살 개묘생 분들. 61살 개묘생 분들이 몸수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. 몸으로 좀 힘들고, 주위에 자손으로 근심 걱정이 따라오고, 금전수로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도 11월 달 운에는 내가 답답한 옷을 벗을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. 그래서
날개짓을 할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고, 금전수도 열려 있고, 내가 몸소도 좀 가벼워지는 형국이고,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뭐 영업이나 사업하시면서 내가 하시는 분들도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, 사람 속에서 우뚝 설수 있고, 또 그전에 나한테 손해를 빚었던 사람이 나한테 이득을 줄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둘 풀리면서 좀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. 단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, 부모님으로 약간 걱정이 따라오든가, 아니면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인데, 그래도 뒤에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또 쉬쌤하면서 구설수도 같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73살 신묘생 분들. 73살 신묘생 분들이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차지하고 욕심을 부리시면 조금 힘드시겠어요. 그래서 내가 금전수를 욕심을 내서 뭘 투자를 하신다든지 문서를 새로 잡고 변화를 주신다든지 하면은 괜히 운은 높이 들어와 있어도 내가 시작을 잘못하면 첫 단추 잘못 끼면 내가 일이 힘들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서를 잡고 놓고 하실 때는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새롭게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움직이시면 큰 변화가 없지만 금전으로 투자 투기라든지 내가 뭐 문서에 변화를 준다든지 한데다가는 일이 꼬이는 수에 들어있고 일이 조금 막힐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난다 그러죠. 괜히 시작하고 아니한만 못하리라 하기 때문에 변화 변동 움직임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73살 우리 토끼띠 분들이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기 때문에 몸수 건강조심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1월 달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운이 이렇게 높게 발전되면서 내가 하나하나 풀어져 나갈 수 있는 운이고,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운이고, 금전에서 인연으로, 인연에서 또 사람의 덕으로 해서 내가 명예운까지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